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로 시작하는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종교적 예술,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조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끝에 메어 달아 그것을 보고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을 보게 하여 낫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여러 가지 화초와 열매와 사자 같은 그림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도 날개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법궤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모든 종교적 예술을 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 종교적 예술을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서도 예배할 때에 이런 모든 예술품을 그대로 두고서 예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을 물질적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만들었습니까? 곧 야훼라고 야훼를 금송아지로 만든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따로 사마리아에서 나라를 세워놓고 역시 베델과 단이란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야훼라고 섬긴 것입니다. 이 말씀, 즉 이 계명은 그래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신을 섬기는데 보이는 신을 섬겼습니다. 곧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물질적 형상으로 대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여 인간은 여러 가지 미신으로 타락의 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섬기게 되다 보니 그 후에는 바알 우상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신중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나 성상이나 십자가를 가정이나 교회 안에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성화나 성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는 곧 신령으로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 앉았지만 마음으로는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는 듣지만 실상은 예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떠났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목사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나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자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상을 금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은 한 곳으로만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곳에서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오직 주님께로만 돌려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엉뚱한 우상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낌없이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